자, 이번 시간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다음과 같은 보호입니다. 정정구조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죠. 그러면 정정이라면 뭐부터? 그렇죠? 부, 정, 정, 차수부터 구해야 되겠죠. 쉽습니다. 일반적인 거 외우세요. N은 R 플러스 M 플러스 S 마이너스 EP입니다. 자, R 반력수죠? 자, 이거는 무슨 지점? 그래서 이동 지점입니다. 반력이 하나입니다. 자, 다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. 위연시되어 있다. 이거는 이동. 똑같습니다. 어떻게 생겼다? 한 개만 있을 때. 이동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이동에 대해서는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림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한 개. 그러면 이게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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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고정. 맞죠? 고정. 두 개. 그러면 반력수는 5. 맞나요? 자, M. 부재수입니다.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네 개입니다. 플러스 4 더하기 S 강절점입니다. 강제법수는 어떻게 한다? 어디가 강제법일까요? 힌지 아니죠? 여기에 그냥 끝은 이쪽입니다. 두 개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지점 또는 접할래 있습니다.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몇 차? 그렇죠. 1차 부정정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정정을 하려면, 정정이 되려면 내부 힌지가 한 개가 더 있으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근데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. 아시겠죠? 자, 이 구조물은 1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정정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내부 전지가 있습니다. 자, 다음 문제입니다. 똑같습니다. N은 R 플러스 M 플러스 S 마이너스 EP 해놓고요. 자, 이 부분은 지금 내부 힌지입니다. 자, R 발레입니다. 몇 개일까요? 그렇죠. 고정은 3개. 3개. 맞죠? 여기는 회전 지점. 아, 고정 지점. 고정. 맞나요? 아니, 미안합니다. 이거는 회전 지점. 이거는 고정 지점. 회전은 두 개, 두 개. 총 10개. 부재는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14개. 플러스 14. 그 다음에 강제법은 이거 한 개, 두 개. 맞죠? 한 개, 두 개. 두 개, 한 개. 이거는 두 개. 이거는 하나, 둘, 세 개. 맞죠? 없죠? 하나, 둘, 일, 이, 이, 일. 얼마? 육, 이, 오, 열한 개. 맞습니까? 다시 해보겠습니다. 보자, 보자, 보자. 이 내부인 지고. 아!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. 만약에,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. 내부인지가. 하나, 둘, 셋, 1, 2, 2, 1, 2, 3, 1. 그러면 몇 개? 플러스 12. 마이너스 2 곱하기 P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12. 계산해 봅시다. 24, 36,
빼기 24는 12차 되겠습니다. 자,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식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. 근데 매체 부정지다. 이게 정정이 되려면 내부인지가 그 필요한 만큼 맞죠? 그리고 이런 것들 만약에 힌지가 가운데 있다. S0 이렇게 돼 있다. S는 1. 그리고 힌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는 회전 지점. 따라서 R은 반력은 2개. 자,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예제 문제 2개 풀어봤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